자, 이 그림의 제목은 붓은 칼보다 강하다. 패러디한 거예요. 패는 칼보다 강하다. 원래 제목은 나의 검은 붓이다. 이거였거든요. 그래도 좋아요. 붓이 뭐, 부제를 달아도 좋고, 나의 검은 붓이다. 이붓 하나로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이 저는, 무의식을 정하고 깨닫기 때문에 무의식으로 치고 들어가요. 그래서 무의식 속에 있었던, 본인이 알지 못했던 그 에고가 탁 올라와서 놀라면서 치유가 되죠. 그 에너지가 깨지게 돼 있어. 즉, 에고를 죽이는 검과 같은 역할을 해요. 에고를 죽이는 검은 영혼의 검이에요.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잖아. 육체를 죽이는 게. 마음을 그 아프고 독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세상을 미워하고 미움 쓰는 그 마음을 그냥 훅 치고 들어갔는데 붓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. 지 그림을 보면 강렬하죠. 그래서 졸던 사람도 확 깰걸? 그림만 보면 졸리고 이게 뭐야 하는 아기들도 그냥 확. 왜 그래요? 에고를 치고 들어가 무의식 속으로. 그래서 무의식을 열고 그 애고를 죽이는 칼이다 이런 뜻으로 붓을 그렸어요. 그래서 이렇게 영혼을 뒤흔드는 어떤 검을 갖고 싶은 아기들. 그게 붓이든 펜이든 어떤 예술이나 어떤 일을 통해 그 애고의 목을 자르고 상대의 영혼을 뒤흔들어서 감동을 주고 싶은 아기들. 그런 일을 하는 아기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그림입니다. 나의 검은 붓이다. 또는 붓은 칼보다 강하다. 였습니다.